자, 유한타증권 가보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만나보는 지네스 오프닝 픽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애매하네요. 오늘 또 옵션 만기들도 겹치고요. 오늘 코스피 200 정기 변경까지 있어가지고 종가의 주가 변동성 많이 심할 것 같기 때문에 초반부터 대응하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장 초반부터 좀 하락이 심한 편이고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미국 시장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성장주 섹터 위주로 좀 강했었던 흐름이었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신다라면은 뭐 일부 제약 바이오 섹터 주 들의 강세, 그다음에 유가 122불 돌파에 따른 정유주 강세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조선도 이제 수주 카타르 수주 뭐 손해 안 보는 선에서의 좀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하는 선에서의 수주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삼성전기가 테슬라 수주로 인해서 좀 올라가고요. 상대적으로 뭐 그 밑에 권에 있는 삼성전기 납품하는 카메라 섹터 주들이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던 2차전지 소재 섹터 주들도 일부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자동차 좀 많이 약한 모습이죠. 최근에 이제 화물 연대 파업 때문에 물류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랑 철강, 그다음에 주류 이쪽들이 계속 물류 파업에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오늘 화학주 섹터주들도 강합니다. 대한유화라든지 지금 롯데케미칼, 금호석유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뉴스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합니다. 어제에서 현대로템 오늘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에 있어서 블록딜이 있었던 롯데칠성 오늘 다시 또 급락하는 모습 나오면서 어제 카카오페이 같은 느낌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약간 좀 방어적인 종목들, 어제 엔터주들도 좀 강한 흐름 보여왔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흐름만 놓고 보면은 뉴스, 이슈가 있는 확실한 종목 위주로, 내지는 너무 빠져서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종목들, 내지는 또 유가에 반응하는 종목들 위주로만 좀 강세 흐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키워드 놓고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시장이 빠르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또 이슈의 민감도가 높습니다. 오늘 로봇주들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대비로 강합니다. 로봇주는 어떤 시각이세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로봇주들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경기가 침체로 갈수록 그다음에 뭐 임금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그다음에 기업들은 이제 로봇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식당 가면은 키오스크 없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고요. 뭐 큰 식당 같은 데는 로봇이 서빙하는 그런 식당도 상당히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을 사용해서 기업들이 뭐 생산 현장이라든지 그 외 서비스 현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인력을 좀 줄여나가는 흐름, 비용을 조정해 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로봇은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한덕수 총리가 로봇 관련 좀 발언을 하면서 뭐 이제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 이제 보도 이런 쪽도 인도 쪽도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면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뭐 상당히 많이 올랐던 뭐 레인보나 UL이나 뭐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도 많고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던 로봇 관련주도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긴 한데 저도 어느 방송에서 말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로봇 관련주들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던 게 이제 로보티즈라서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 이후에 좀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들어간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좀 추세를 확인하시면서 로봇 관련주들은 꾸준히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산업용 로봇도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근접생활권 안에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꾸준히 관심은 필요하다. 다만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전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 특히 UL 로보틱스도 추세가 좀 괜찮은 편이고요. 뭐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로봇 관련주들한테 조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세적으로 2차 전지의 방향이 전기차를 보면서 가는 것과 똑같듯이 로봇도 뭐 자율주행차 이외에 여러 산업 전반에 있어서의 방향성은 우상향이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로봇주 성장성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제 부각이 됐고 오늘장 확산되고 있는 재료입니다. 삼성전기 테슬라 쪽의 카메라 모듈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매기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캠시스가 무섭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그 사이에 1,000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52주 신고가 쓰면서 24%대 급등입니다. 어제는 옵트론텍이 오르더니 지금은 또 캠시스 돌아가면서 오르는 건가요? 네, 요새 시장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바닥에 짱 박혀 있던 종목들이 뭐 뉴스 하나만 나오면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이제 테슬라의 이제 사이버트럭과 관련된 이제 카메라 모듈 수주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뭐 상승세를 어제 보였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LG 이노텍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뉴스로 전해질 때는 그 외에 다른 모델 Y, 뭐 XS, 뭐 이런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뭐 수주를 더 받아서 뭐 조단이다, 4조다, 5조다 뭐 이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확인된 점은 사이버트럭 쪽이다. 뭐 아직까지 판매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는 주가에 반영을 하되 너무 큰 기대를 미리 우선해서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이 작은 종목들의 어떻게 보면서 보면 단점이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워낙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이었었기 때문에 그 호재성 이슈에 강하게 좀 반응하면서 순환 반등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갑자기 좀 튀어오른 이런 카메라 섹터 주들은 좀 이런 수급을 활용을 해서 물리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가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좀 다시 상황을 좀 살펴보시는 전략 좀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지금 단숨에 뭔가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카메라 섹터 주들은 오히려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면은 급등한 상황을 잘 활용을 해서 개별주들은 조금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뭐 이번 주 중에 좀 쓰시면 어떨까 싶고요. 삼성전기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15만 원대 깨졌다가 다시 15만 원대 위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15만 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맥북에서도 이제 삼성전기가 납품하는 이슈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뭐 테슬라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제 이 MLCC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자율차 이런 부분들의 확장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강하게 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부담입니다. 다만 이제 주가 자체는 15만 원을 기준으로 안착을 한다라면은 조금씩 조금씩 회복 시도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15만 원 기준으로 삼성 전기는 좀 유지하시는 전략. 상대적으로 LG 이노텍도 테슬라 향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애플 향이 좀 주력이죠.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방금 뉴스로 인해서 최근에 LG 이노텍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LG 이노텍도 뭐 삼성 전기가 뭐 몇조 원대라는 수주가 사실이 아니다라면은 오히려 LG이노텍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주가 흐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국제유가가 연일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120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이렇게 되면은 물가 잡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한켠에서 또 웃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S-OIL 오늘도 신고가가 나오네요. 이런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까요? 제가 어제도 유가 흐름 때문에 종유주 말씀드렸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가 좀 심상치 않았다 했는데 벌써 120불을 넘어섰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유가가 밑으로 빠지는 거에 대한 ETF를 많이 매수를 해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손실이 그동안 계속 많이 누적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라는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하고 또 지금 드라이빙 시즌 들어가는 미국과 또 허리케인 시즌 돌아오는 부분 생각해 본다라면은 유가가 쉽게 빠질 일이 없고 유가가 빠지는 이유는 나중에 단한 가지 경기 침체로 가서 소비가 줄어든다? 이런 게 만약에 부각되면 그때부터는 유가가 좀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 회복된다라면 더 소모량이 늘어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다 또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가 빠지는 길은 경기가 침체가 확실해지면서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그 뉘앙스가 나왔을 때 유가가 좀 빠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의 유가 강세는 어쩔 수 없이 공급과 소비의 부분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한 부분이 확실하다라는 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에 이제 유가가 120불을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얼마나 탄력적으로 갈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는 강한 탄력보다는 일정 부분 고공권에서 좀 박스 흐름, 120불 내외에서 110불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흐름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해 보는데요. 정유주들 확실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지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다만 모든 기대치가 일정 부분 좀 주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탄력도 살짝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정유주들은 염두에 두시고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은 유가가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더 이상의 화학주들은 데미지 부는 부분들이
여기까지가 한계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아라든지 금호석유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유가의 흐름만 보더라도 시장에서는 섹터를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기가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화학주들도 최대 피해주로서의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수주 뭐 다 원래 유가랑 좀 연동을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또 수주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부분들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라는 방향 성이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석되는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겠고 여기가 과연 피크라면 정유주하고 화학주가 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논리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이 이어진다라면 인플레 지수는 계속 좀 자극될 수 있고 연준의 공격성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도 일단 시장에서는 좀 우려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